안녕하세요. 여기는 비기휴 화보 촬영 현장입니다. 화보 촬영보다는 오랜만에 단체라 그게 더 어색한 것 같아. 다 한 명 한 명 요즘 다 바쁜데 그래도 오랜만에 단체 스케줄 하니까 뭐랄까 좀 느낌이 어색한데 좋네요. 약간 밝으면서 좀 뭐랄까 제가 항상 멋있는 거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번 거는 좀 밝은 느낌? 네, 긍정적인 그런 바이브가 좀 담겨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같이 미소를 띌 수 있는 그런 화보가 될 것 같아요. 웃읍시다. 오랜만에 또 화보를 찍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는 컨셉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된다고 이제 작가님께서 요청해 주셔서 편하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떠셨어요? 감상평을 조금 후기 리뷰 해주시죠. 오,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죠? 피드백을 해주셔야지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. 머리가 이렇게 짧아서 그런지 또 의상도 약간 러블리했었고 장난꾸러기처럼 변형을 맞아 장난꾸러기야.
양심에 찔리는 촬영이었습니다. 23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도 되나? 처음에는 이렇게 어깨를 안 덮었을 때 약간 느낌이 그 아베나리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장난꾸러기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재밌게 촬영했습니다. 여기 있는데요? 카메라 산 이유가 왜냐면 버킷리스트 촬영을 하면서 되게 여러 곳을 많이 제가 다니더라고요. 그러면서 좀 기억에 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일반 카메라로 이렇게 담는데 그게 생각처럼 마음에 잘 안 담기는 거예요. 그래서 받았던 게 필카, 이제 회사 필카였는데 제가 막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갖고 구도 잡고 이 셔터 한 번 누를 때 나의 그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는 걸 보면서 한 장 탄생하기가 정말 엄청난 정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. 세준 사진전 해가지고 나의 20대를 한번 꾸며보자 라는 조그만한 소망을 갖고 천천히 찍고 있거든요. 나를 찍어줄 사람은 없나요? 릴리스가 저를 찍어주세요. 이렇게 찍어주세요. 촬영을 잘 마무리했습니다.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또 다행인 것 같아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몸을 쓰는 게 많았었는데 또 평소에 저희가 뭐 활동할 때나 이런 거 잡지 찍을 때도 노화가 생기고 몸이 뵌 것 같아서 잘 나온 것 같아요. 크면 이렇게 많이 쓰면 되는데 좁다 하면 약간 이렇게 손톱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첫번째와는 다르게 조금 더 총청으로 좀 밝은 느낌을 많이 내려고 노력했고요. 사진을 너무 잘 찍어주셔서 너무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비교쇼 굉장히 잡지 기대 많이 되네요. 결과물을 보면은 테이블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대는 느낌인데 사실 이게 테이블이 직각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기대느라 엉덩이를 좀 빼고 이랬는데 몸이 불편해야 사진 잘 나온다 그랬는데 그 얘기가 맞긴 맞나 봐요. 좀 멋있더라고요. 진짜 그냥 딱 써. 좀 나네. 뭘 듣다를 왜 이렇게 됐냐?
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웹되고 있지? 지금은 딱딱. 와 이런 치욕을. 야 씨. 내가 살면서 영상 테이 이거 빨리. 아 이런 거 찍지 마요. 이런 거 찍지 마요. 아 제가 속는 것 같아요? 야 이 정도는 아닌데. 아니 너무 무슨 일이지? 아 저 둘 사이여가지고. 와 나 진짜. 고정이다 보여. 아 찬이 좀 불러주세요. 위에 보면 괜찮은데 아래 보면 진짜 웃겨. 아 나 지금 자존심 상해. 야 근데 웃긴 거 있다. 이런 느낌인가? 새로운 기분인데. 키가 줄지 않았거든요. 저들이 좀 큰 것 같아요. 제 구두가 굽이 좀 덜한 것 같아요. 아니면 제가 진짜로 요즘에 살이 좀 빠지면서 그 발바닥에 살이 좀 빠졌는지 키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 게 아니고요. 저들이 너무 큰 거예요. 제가 작은 게 아닙니다. 깜짝 놀랐어요. 오늘의 제목은 원근법으로 최고입니다. 이번 화보가 되게 좋은 취지로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함께 이렇게 좀 힘쓸 수 있고 동참하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. 좋은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뭐야? 뭐야? 너? 야, 저 뭐 잡아줄까 이렇게? 아니 아니 괜찮아요. 수빈이 앞선 것 같은데? 아 지금 야 여기 가다가 됐어.
모든 촬영이 끝이 났는데요. 또 제가 오늘 개인 컷도 찍고 유닛 컷도 찍고 단체 컷도 찍었어요. 이렇게 단체로 화보를 찍는 거는 또 오랜만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기 왔을 때부터 기대를 많이 했어요. 항상 모든 스케줄은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이 빅이슈와 함께한 화보 촬영은 또 특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다들 너무 재밌게 찍어주시고 또 유쾌하게 또 좋은 컨셉이랑 좋은 의상, 좋은 헤어스타일링, 뭐 메이크업으로 이제 촬영을 진행했어가지고 다들 유쾌하게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침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. 이렇게 너무 기분 좋게 환기를 시켜줘서 너무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빅이슈 화보 촬영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럼 안녕.